자, 그러면 이어서 아까 이제 등기한 과정 절차를 쭉 설명드렸는데, 일단 신청할 때 뭐라고? 공동 신청을 해라. 즉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한다. 이것은 등기 진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요 접수를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이제 전자 신청에서는 요 신청할 때 참고로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이제 가서 이 등기관들은 구두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구두가 뭐야? 말로.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이 KBS 방송의 아나운서라고 하더라도 아침에 출근 시간과 저녁 때까지 방송을 했어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 누구냐? 벙어리야, 벙어리. 알았어요? 종이에다 딱 서가지고 같이 집어던졌어. 그럼 뭐 했나? 그냥 집어던졌어. 받아주겠다. 알았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서면 신청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형식으로 반드시 신청 정보, 요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요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을 다 증명을 해야 돼. 이걸 첨부 정보라고 그래.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이런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있는 등기필 정보라든가 인감 증명에 관련된 거라든가 원인 증명 정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첨부해 줘야 돼. 그래야 등기관이 그걸 증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요 신청 정보에 쓴 내용을 다 증명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다 주면 이렇게 일정한 양식으로, 즉 구두 이런 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일정한 양식으로 갖다 주면 등기관이 그걸 접수해서 심사하는 단계로 진행되는데, 요 접수는 과거엔 서를 받았지만 지금은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되면 접수된 거로 보겠다. 이렇게 저장되면, 전산 시스템에 딱 저장되면 접수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할 때 지금 심사 방식은 지금 아까 소를 잠깐 얘기했지만 형식적 심사라 했죠. 즉 자, 여기서 심사할 땐 형식적 심사란 것은 참고로 절차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정한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된다는 이런 의미예요. 알았어요? 실질적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적은 실질 심사한다 했죠? 근데 등기는 형식적 심사. 지적과 등기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 나와. 서류만 가지고 딱 살펴보느냐. 그래서 아까 뭐라고? 신속성 때문에. 여기서 실질 심사해버리면 다 죽어나자빠진다 했지. 등기 안 끊었는데 3개월, 6개월, 어떤 때 1년 있다 오라고. 그러면 못 견딥니다. 우리 같이 조급한 한국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형식적 심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 같으면 접수하면 하루만 다 끝나요. 사실상 특별한 문제 없는 거,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건 특별한 게 없어. 전형적인 거기 때문에 딱 체크해서 서류만 이상이 없으면 등기 완료 끝납니다. 그래서 형식적 심사를 통해서 서류를 보는데, 보다 보니까 서류가 다 맞을 수는 없지. 하자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딱 봤더니 하자가 있느냐, 이게 이제 흠결이 있느냐. 흠결 여부를 따져서, 자, 하자가 있으면 안 해줄 것이고 하자가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자가 있다면 무조건 거절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데 보니까 당사 줬던 서류가 이 미리 받았던 걸 줬는데 보니까 등기하려고 갖다 냈더니 유효기간 지났네, 하루. 그럼 어떻게 돼? 아, 그거 가지고 등기 안 해줘. 가까이 버리면 처음부터 서류 탁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등기할 때는 자기 돈 가지고만 사지 않잖아. 그리고 은행을 끼고 들어간단 말이야. 지렛대를 이용해서. 은행 대출 관계 연결돼 있죠. 그럼 대출을 하면 사전에 다 서류 만들어 넣었단 말이야. 근데 등기가 또 빠꾸 맞았어. 즉, 각하됐어. 그럼 그 서류 전부 다 되돌려가지고 또 만들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자가 흠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해줘. 이런 게 아니고 간단한 거, 그 새로 떼와? 그럼 되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거 좀 보완해라. 라고 보호정명을 보완했어요. 보호정명. 이렇게 보완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보정명. 보완하라고 하면 따라가면 되죠. 인감증명 떼와라. 다시. 그럼 떼다 주면 돼. 서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럼 그냥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수리라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니고 하자가 없거나 하자가 없으면 끝난 거야. 그 다음에 하자가 있어도 보완하라겠어. 그럼 등기관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지. 뭐 잘났다고 뭐 따지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편한 것은 등기관이 해달라고 해준 게 제일 편해요. 왜? 등기관은 등기에 관한 전적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아, 이거 좀 해와. 그러면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해다 주는 게 속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해주는 걸 안 된다고 했을 때 나는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서류 증명해서 예규가 이렇게 나와 있다. 사례 이렇게 나와 있다. 등기관도 잘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등기관은 전형적 하는 거 이외엔 잘 몰라. 특수한 게 있다. 그럼 이런 서류 사례를 갖다 주고 이런 경우 얘기가 있으니까 해달라. 그러면 등기관 찾아보고 변명의지가 없으니까 해주는 거지. 그런 경우. 그렇지 않고서는 해달라는 간단한 거 서류 보완 이런 건 다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따라가서 보완하면 넘어가는 것이고 만약 보정을 할 수 없는 사유거나 따를 수 없다. 그러면 등기를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줄 때는 이건 개인의 재산권 변동에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자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좀 나빠서 등기 안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반드시 거절할 땐 뭐가 있어야 된다? 이유가 있어야 돼. 근데 이유가 법률에 등기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 요런 거로만 거절해라. 각각 사유가 열거 돼 있어요. 열거. 열거 사유를 해서 이걸 등기 거절하는 걸 뭐라고? 각하 결정이다. 각하. 각하라는 것은 뭐라고? 이게 좀 약간 좀 딱딱한 용어 같죠? 옛날에 그 똥방각하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각하는 거절한다는 얘기야. 근데 용어가 이제 각하 결정. 그래서 각하를 하면 반드시 등기관이 각하 결정문을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에 반드시 이유를 대야 돼. 이유. 이유. 이유가 열거돼 있어. 열거돼 있다는 것은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다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등기를 거부 못한다는 얘기예요. 등기 허락 원사 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요 등기관이 철천지 원수가 등기하러 왔어. 어떻게든 안 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냥 각하 했더니 왜 안 주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등기관이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자기 애인이 등기하러 왔어. 근데 보니까 서류가 미비됐네. 그것 다 해주시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즉 등기관은 어떤 사유든지 간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등기에 필요한 요건이 미비돼 있으면 각하해야 되고 요건이 돼 있으면 원수가 와도 해줘야 되는 거고 요건이 미비돼 있으면 애인이 와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각하할 정도인데 이게 제한적 열거됐다는 것은 등기법 29조의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 중에 제2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등기상이 아닌 것도 등기해달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지. 그렇죠? 등기는 등기비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에요. 등기한테 오늘 일기를 써라. 그게 등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사항만 해줘야 되는데 아닌 걸 해달라. 유치권 등기해달라고 온다든가 뭐 이상한 등기해달라. 등기가 아닌 걸 어떻게 해줘 그런 걸. 등기 뭐 다 거절해야지. 그렇죠? 등기관은 당사 신청인이 허락한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등기 사항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닐 땐 반드시 이유를 대야 돼. 이렇게 열거한 29조 11가지 사유.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몇 호에 따라 거절한다라고 각하 결정해줘야 돼요. 그럼 등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각하 있으니까 안 됐다고 딱 각하 결정 받았잖아. 그러면 각하 안 됐으면 뭐야? 되는 거예요. 즉 등기는 두 가지야. 안 되든 되든 두 가지밖에 없어. 등기관이 반복하는 일보다 해주든 거절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등기관은 등기를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그러니까 등기관한테 따질 거는 왜 안 해줍니까? 또는 해줬어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요구한 대로 안 해줬어. 임차권 등기 해달라는데 전세권 등기 해놨어. 또 전세권 신청했더니 임차권 등기 해줬어. 이런 경우는 요구한 대로 안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해줬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야. 그래서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이 잘못됐다면 아까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절하더라도 이유를 대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법률에 열거된 사유로만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절돼서 안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각하. 안 되는 걸 각하. 그 다음에 하자가 없으면 심사 하자가 없다면 수리한 거예요. 그러면 등기 시작하는 건데 이건 기록이 된다는 것은 과거엔 서류 가지고 등기에 직접 입력했는데 지금은 이 등기 전산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등기 신청을 우인받은 법무사들은 전부 다 전산 시스템 접속해서 사전에 내용 다 입력해가지고 서류를 출력해서 또 가지고 가. 이건 전자 신청이 아니야. 찾아가 방문 신청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그런데 누가 해야 될 걸? 원래 등기관이 기록해야 될 업무를 요 우인받은 대리 요 등기를 우인받은 예를 들어서 법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요 내용 다 입력해가지고 갖다 서류만 출력해서 갖다 주니까 자기는 만나만 검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등기관은 해야 될 업무를 많이 덜어준 거잖아. 입력하는 업무를 법무사들이 다 해준 거 아니야.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그거 맞는가를 확인만 하는 거야.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각 등기관에게 부여된 식별 부호라는 게 있어요. 이걸 딱 끝났다. 완료 표시해줘. 그러면 이제 이 등기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등기 식별부 기록해주고, 요게 그래서 요게 기록하면 요게 등기가 효력 원래 생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등기를 완료 요건이다. 완료되는 것이다. 라고 마치는. 그러니까 요 완료되기 전까지는 등기를 거절할 수가 있어. 완료되기 전까지는. 마치고 나면 이제 이거는 이제 거절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각하라는 것과 이제 취하라는 걸 좀 설명할 때 제가 쓰는 방법인데, 여기 이 등기를 완료된 시점까지는 여기 이렇게 되고 나면 신청한 사람이든 등기관이든 손을 못 대요. 알았습니까? 근데 완료되기 전까지는 각하도 할 수 있고, 신청한 사람은 아, 나 등기 안 할게 서로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 이걸 이제 이건 등기관이 거절하는 거. 나는 하고 싶은데 등기관이 안 해줘. 이걸 뭐라고 한다? 각하. 또는 이런 경우도 있지. 냈다가 아, 나는 하고 싶은 생각 이번에 없고 다음에 하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지. 그럼 소 좀 돌려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 즉 철회할 수 있다는 거야. 등기 신청했던 걸 철회하겠다 이거 할 수가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취하라고 그래. 그래서 취하 시점은 여기까지야. 완료 전까지 여기까지를 뭐 할 수 있어? 취하. 이것은 등기 신청을 철회하는 행위야, 철회.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신청인이. 신청인이. 요 각하 누가 한 거야? 등기관이. 자, 안 되는 방법은 각하에도 안 돼. 취하에도 안 돼. 안 된 건 똑같아. 근데 취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신청인. 내가 서로 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각하는 등기관 내가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취하는 시점이 여기까지라고 했어. 여기. 즉, 완료되기 전까지만 되는 것이지 완료되고 나면 못해요. 무슨 얘기냐? 등교한테 밥상 차려주고 자 드세요 했더니 등교한테 딱 먹고 잘 먹었습니다 라고 숟가락 딱 놨어. 그랬더니 토해내세요 이러면 이게 아,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숟가락 딱 놨더니 밥 먹고 나서 숟가락 놓고 앉아있더니 토해줘. 그럼 어떻게 토해낼 수 있냐? 끝난 거. 이게 여기까지 하면 토할 수가 없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취하의 시점은 완료 전까지만 취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방법은 각하에도 안 되는 것이고 취하에도 안 되는 건데 주체가 달라. 각하 누가 하는 거라고? 등기관이 거절하는 것이고 취하 누가 하는 거야? 신청인이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등기 안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등기를 했다면 이제 아까 여기 등기해 주는 게 다 끝나면 했다는 등기필 정보 완료 통지한다 했는데 만약에 등기관이 어떤 행위에 불만이 있을 때 불복하는 과정이 뭐라고 했어요? 이의신청이라고 했잖아요. 이의신청. 그럼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이 잘못돼서 불복하는 것인데 보세요. 제일 많이 불복이 뭐 이거 안 해준 거. 난 하고 싶은데 안 해주잖아. 왜 안 해줍니까? 라고 따지는 거 이거. 안 해준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극적 부당. 안 해준 이 소극이라는 건 안 해준 것이 잘못됐다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속적보다. 그다음에 등기 실행했어. 실행한 건 그럼 잘못되는 게 없느냐? 실행한 것도 잘못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 해줬는데 잘못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적극적 부당.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전세권 등기 신청했더니 임차권 등기 해줬단 말이야. 그럼 내가 원한 게 아닌 걸 해놨단 말이야. 그런 것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뭘 해준 게 잘못됐다는 걸 뭐라고 한다? 적극적 부당. 안 해준 게 잘못됐다는 걸 따지는 뭐라고 한다? 소극적 부당.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부당하니까 여기에 대한 다투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으로 불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의신청. 이게 그래서 등기법 맨 뒤에 붙어 있고 제가 요약집에 써놨지만 그대로 올해 문제도 이의신청에 따라 어떤 실행명령을 내려서 할 수 없는 경우 사례가 조문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작년에, 자, 올해 아직 시간 안 끝났어요. 30회 문제 요것도 또 나왔어요. 2년 한 번씩 나온다고 했는데 올해는 요게 나왔어요. 책에는 없었지만 제가 요약집에 다 실어놨었는데. 그래서 요 이의신청 과정이 맨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등기관이 결정, 이렇게 뭐예요? 각하 결정, 실행 처분, 결정이나 요 처분이 어떨 때 부당하면, 다투는 걸 바라본다? 이의신청이라고 그래요. 이의신청. 그래서 요 구조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 교재 기본서를 한번 잠깐 펴봅니다. 그 목차를 한번 컨텐츠라고 써놓은 목차를 보세요.
자, 이제 이 구조를 전체 등기법을 이해하려면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 전체 절차를 설명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에 관련된 장부인 등기부를 설명해 줄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아야 문제 푸니까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실마리에요, 실마리.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첫째 챕터 1이 총칙이라고 나와있지, 등기가 무엇이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부동산 등기 종류가 무엇이느냐, 등기할 내용, 등기사항이 무엇이냐, 등기 효력은 무엇이 있느냐,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냐, 일반적인 얘기야, 등기에 관련된. 등기 일반적인 얘기. 그 다음 2장에 가면 등기기관과 등기부 등 장부가 나오지. 여기서 요 등기소, 등기관, 요 기록한 장부인 등기부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2장 요 장부. 그 다음 3장 챕터 3 가보세요. 절차 총론. 아까 절차 개시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등기 절차 개시, 등기 절차 어떻게 시작된다고 했어요? 네 가지. 뭐 신청, 촉탁, 직권, 명령의 등기 절차 시작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 이게 절차 개시가 시작된 뭐 이 절차가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절차 총론이 이게 등기 절차가 왜 시작된다? 아까 해달라고 신청하니까 신청이 기본 원리가 뭐다? 공동 신청. 근데 관공서는 뭐라고? 촉탁. 예외적 등기관이 직권. 이 신청 과정에서 명령을 내린다겠지. 이렇게 절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절차 시작. 그래서 이게 절차 총론에 가면 절차 개시가 나오고, 신청할 때 신청이 누구냐 그게 설명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신청에 필요한 정보, 신청서 첨부 정보가 나오지 거기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접수부터 심사하는 과정이 설명돼 있어요. 그다음에 등기 절차 강론 1, 강론 2가 나와 있지. 이 목차를 보시면. 그럼 강론 1이라는 게 뭐냐? 보세요. 각 교재마다 차이는 있지만 강론 2에선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왔지, 강론 1은 뭐냐? 각종 등기가 나온단 말이야. 즉 이렇게 각종 등기라는 것은 뭐야? 변경 등기, 제일 핵심적인 게 보존 등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용별로 봐서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뭐 말소 등기, 말소복 등기, 이런 각종 등기들이 있다는 거야. 내용에 따른 분류에 나중에 나오는 등기들 설명하고, 그리고 오늘 물권 중에 대표적인 대표자가 뭐라고 했어요?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했는데, 자 종류 들어가면 이것도 다양하게 파생되는 거예요. 어떻게 파생된다? 지금 소유권도 원인이 뭐냐? 지금 아까 요 계약 중 전형적인 유상계약 매매를 봤는데, 이 매매로 이전되는 것만 있겠어요? 매매도 있고 증여도 있고 법률 규정에 따른 경우 소유권 이전될 때 상속도 있고 수용도 있고 유언 유증도 있고 종류가 많지요. 그러니까 원인별로 다양하다라는 거야. 이것도 원인별로, 등기 원인별로. 이게 각종 소유권에 관련돼서 막 매매라면 거래 가액 등기가 뭐냐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이라면 상속 등기 절차, 수용이라면 수용에 따른 등기 절차, 유언이 유증이라면 유증에 따른 등기 절차, 이런 것들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제일 먼저 소유권이 만들어진 계기는 뭐야? 소유권이 생기는 거. 건물은 신축했을 때. 토지는 어떻게 생긴다 했지?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생기는 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새로 생기는 거란 건 바다를 막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없던 땅이 생겼으면 지적에서 뭐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등록하는 걸 뭐라고? 신규 등록을 했다. 그러면 등기를 처음 만든다. 그럼 무슨 등기? 소유권을 최초 취득해서 보존 등기. 그럼 언제 보존 등기 할까요? 건물은 신축하면. 토지는 바다를 막아서 신규 등록이 끝나면 이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라면 뭐가 생겨? 등기부가 개설이 돼. 개설. 근데 등기법의 기본원리 뭐라고 얘기했죠? 신청주의야. 신청 안 하면 등기부가 안 만들어져.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원주택이나 집을 지었어요. 근데 보존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여러분 등기를 반드시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네? 예. 네. 허는 경우는 결국 해봤자 세금만 낸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보존 등기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 내가 전원주택을 멋있게 쳐놨어. 등기 안 해. 근데 무엇은 해야 돼? 사용승인은 받아야지. 행정관청으로부터 적법한 건물에 관련된 준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사용승인 받으면 내 들어가 살아도 된단 말이야. 근데 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나는
돈이 필요 없어. 은행에 저당 잡힐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문제 없어. 그럼 그냥 살아도 돼. 그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삼성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삼성 본사 건물이 등기가 안 됐다. 그러면 자기들은 빌딩을 등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등기하려면 취득세를 엄청나게 내야 되는 거야. 근데 법적으로 보증이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 내가 돈이 굳이 은행에 저당 잡힐 게 아니라면 안 해도 그만이야. 그건 그게 잘못된 거 위법입니까? 전혀 위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존등기 하고 않고는 자기들 마음인데 필요하면 해야지. 왜? 은행에 돈을 빌리려니까 저당권 설정해야 돼. 그럼 등기부 안 만들어서는 설정할 수가 없잖아. 그때는 보존등기 해야 되겠지. 근데 나는 은행에 돈 빌릴 일도 없고 그냥 그런 거 귀찮아.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살아도 상관이 없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의무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매매로 변동이 생길 때면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될 거 아니, 이때는. 그래서 이것은 잔금 지급한 날, 즉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반드시 신청해야 돼요. 안 하면 이때 취등록세 5배 이하의 과태료, 이런 특별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매매일 경우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등기에 대한 의무는 없다는 걸 일단 아시고, 보존등기 하면 뭐가 생긴다고? 등기부가 개설되더라. 그래서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신청할 때는 구도는 할 수 없다. 하루 종일 아나운서가 떠들어도 안 되지만 벙어리가 가서 서류만 던져주면 즉시 받아등기해줘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엄격한 양식인 신청정보, 신청서, 여기 필요한 증명할 수 있는 첨부정보를 다 갖다 제공해주면 접수해서 심사한다. 심사할 땐 어떻게 한다고? 형식적 심사. 서류만 심사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만 따져. 그러니까 서류가 완벽해서 누가 봐도 쏘고 넘어가. 그럼 등교안 잘못은 없어요. 왜? 등교안 보니까 이건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발행하는데 정밀하게 우유조사 갖다 줬어. 근데 이게 사실 보니까 누가 봐도 진짜 똑같아. 그럴 때 등교안도 봐도 눈에 안 띄는 정도라면 등교안이 잘못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심사를 통해서 서류만, 이건 신속성을 담보한다. 신속성, 즉 절차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 심사하면 절차 많이 오래 걸리고, 하자가 있으면 안 해줍니다. 흠결이 없으면 수리하지만 하자가 있으면 등 일단 안 해주는데, 이게 단순한 사항이라면 보완하라고 명령을 내, 보정명령. 아까지 뭐 유효기간이 하루 지났다든가 이런 정도는 뭐 서로 간에 합의가 다 끝난 거지, 그런 건 뭐 서류만 보완이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정명을 따라가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 보정할 수 없거나 하자가 있다면 등기 거절한다. 등기관이 거절한 걸 뭐라고? 각하한다. 각하됐으면 끝나는 거예요. 각하 결정을 하면 반드시 각하 결정은 뭐라고? 이유를 써야 돼요. 이것은 등기법 제29조에 보면 열거하고 있다. 11가지 사유.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이 11가지 사유로만 각하해야 돼. 예를 들어 첫 번째가 관할 위반이야. 등기소를 잘못 찾아왔어. 그럼 각하해야지. 예를 들어서 세종 등기소로 가야 되는데 천안 등기소로 갔다. 그럼 천안 등기소는 뭐야? 각하. 옆집 아저씨가 밤에 술 먹고 우리 집을 찾아왔어. 그럼 문 열어주지 말아야 되지. 그렇죠? 근데 모르고 문 열어줘, 보기도 싫어가지고 열어줬어. 그럼 나중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집 아저씨가 되지 않지? 그럼 등기해줘도 소유가 있다 없다? 없어. 이런 것을 당연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할 위반 등기는 해줘도 안 돼. 각하해야 돼. 첫 번째 1호가 관할 위반이야. 등기를 잘못 찾아온 거니까. 그럴 땐 각하해야 되는데, 설사 잘못을 해줬다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어. 그런 건, 이런 게 관할 위반이냐, 등기상이 아닌 것이냐, 또는 뭐 저기 이 출석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 사유가 11가지 열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각하 사유에 해당할 땐 각하인데, 이유가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이건 사유가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등기상이 아닌 것은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1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이유를 적어서 각하 결정해라.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해서 각하한다라고 각하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자가 없어. 그럼 그냥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기록이 됐으니까 이미 이건 입력이 다 됐어. 그래서 요거 다 내용을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 요 식별부를 체크하면 이제 완료되는 거예요. 완료되고 나면 등기관도 또 신청해도 꼼짝도 못 해. 즉 등기관도 완료되면 자기가 글자를 막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정등기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등기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등기 끝나고 나면 등기관도 손 못 대. 그렇게 엄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청인은 그런데 대신 등교한 식별부를 기록하기 전까지는 아, 난 안 할, 안 할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 취하. 철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취하의 시점은 요 완료 전까지만 신청인이 철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교 끝나면 반드시 요 등기필 정보인 완료 통지하는데 과거에 등기필증지도 이렇게 바뀌었다. 했지.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 있어. 새로운 권리자 생기면 만들어. 근데 이런 권리자 변동이 없는 것은 만들 필요가 없어. 근데 뭘 해야 된다? 끝났다는 완료 통지는 반드시 해. 끝났다. 물건 사면 영수증을 반드시 주듯이 등기 끝나면 등기 완료 통지를 꼭 한다. 알았죠? 그러면 등기가 끝났다면 아까같이 이렇게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생겼으면 이원적 공시 방법 때문에 등기부에서 권리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대장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끝나면 사후 각종 통지를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등기 완료 통지를 대장 소관청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무관서에 바로 지체 없이 역시 등기와 통지해서 사후에 세금이 연결된 것을 다 확인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과할 건 양도세 내야 되고 이런 걸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종 통지 절차로 이어지는데 그리고 등기 절차와 관련해서 등기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가 있다. 실수. 그럼 실수했을 때 어떡하냐? 다투야 돼. 다툰 걸 뭐라고 한다? 불복하는 걸 이의신청이라고 그래. 이건 법원의 소송 행정부도 아니다 보니까 행정심판소송 직전제도가 없고 오로지 이의신청이란 특별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이의신청하면 결국은 어디서 가느냐? 법원에 가서 법관, 판사한테 재판받는 똑같은 거예요. 특수한 구제 절차가 바로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그래서 안내중개 잘못됐다 해서 따지는 걸 뭐라고 한다? 소극적 부당이라고 했고 등기 실행처분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걸 적극적 부당해서 이런 부당한 결정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으로 불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 뒤에 보면 벌칙 이의 및 벌칙 맨 뒤에 나왔지 이의신청이 맨 목차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기 불복하는 제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자 부동산 등기 개념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 즉 등기사항을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 요 기록하는 거, 요것을 등기라고 한다. 그럼 뭐 등기소 물어볼 것도 없고 요 등기가 특별히 문제 안 돼. 지금까지 출제된 것도 없고 법무사 시험이라면 나올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런 건 안 내. 그럼 뭐 요 등기부, 이게 중요한 거 등기부.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등기부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등기부는 이 책에도 양식은 조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딜 잠깐 보시냐면 44페이지 정도 한번 보시면 아 57페이지 56, 7페이지 정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대표적으로 56, 7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에 관련된 등기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전에 55페이지에 보면 건물 등기부와 54페이지 토지 등기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전산 등기부 예라고 해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이런 등기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과 이제 기록한 장부 이 등기부에 대한 것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각종 등기했을 때 권리면 최초로 소유권 등기하는 뭐라 했지? 소유권 보존 등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이. 이전 등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야. 대신 보세요. 보존 등기는 건물 처음에 졌어. 신축했어. 건물 소유권 취득했죠? 상대방이 있어 없어? 건물 어떻게 취득했죠? 어떻게 취득했어? 처음. 그걸 뭐라 그래? 원시 취득. 원시 취득. 어디에 따른 이 민법 186조 여기에 따른 거야? 지금 법률행위 계약을 한 게 아니야. 이건 어디? 민법 187조에 따라 여기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이걸 뭐라고 하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 중에서 여기 나열된 거 상속이니 수용 같은 공용징수 쭉 나열됐고 기타 법률 규정 속에 요 기타 속에 판례까지 들어가 있어. 건물 신축은 판례가 뭐다? 법률 규정에 따른 물건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 취득한 거예요. 언제? 건물 신축하면. 자, 내가 지금 계약한 게 아니란 말이야. 건물 처음에 신축했어. 건물을 처음에 신축을 했다. 그러면
준공검사 끝나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등기 없이 취득했어. 등기하려면 신청해야 되는데 이때는 상대방이 없지. 그냥 원시 취득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공동이 아니고 뭐야? 단독 신청하는 거야. 단독으로 뭘 내야 돼? 보존등기 신청서.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소유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뭐야? 건축물 대장등본이라든가 소유자 인적사항을 증명하려니까 주민등록 등본 한 통 낸다든가 각종 세금을 냈다는 증명한다든가 그러면 이 서류만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접수해서 하자가 없다 수리해서 등기 기록하고 식별부 끝나고 등기 보존등기 했으니까 등기가 만들었지 이쪽에 또 연락이 해야 돼. 이 등기가 미등기 아니라 등기된 건물이랑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했어. 매매. 그럼 당연히 이런 법률행위에 따라 진행됐다면 요거는 여기 186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니까 법률 행위 물권의 득실 변경이니까 등기해야 되지. 효력 발생 시점은 아까 신축은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효력과 무관해. 등기 없이 취득했어.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뿐입니다. 또는 이건 등기해야 다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기 등기부가 개설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후에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로 보존등기하는 것뿐이고 이런 매매라든가 또는 근저당권 설정이라든가 또는 전세권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기를 해야 돼. 전제가 뭐야? 법률행위가 따라 나온다는 거야. 어떤 거? 근저당권 설정 계약. 계약을 해야지. 은행 가서 여러분들 돈 빌릴 때 서류에 막 서명하고 막 그런 게 있죠. 그게 뭐야? 설정 계약서야. 거기다 이름 쓰고 자필로 도장 찍고 다 하죠. 그 계약에 의해서 즉 물권이야 소비대차 계약에 돈을 빌렸으면 뭐란다? 근저당권 설정한단 말이야. 그럼 설정을 하면 그 계약서에 다 도장을 찍어야 돼. 그러면 계약이 있으니까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으니까 여기 자 물권 중에 근저당권 은행은 취득 그렇죠? 취득을 위해서 뭐야? 등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똑같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다 필요한 설정 계약서와 인감증명이나 등기필정본 이걸 다 내면 어떻게 접수해서 심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등기해주고 그러면 등기필정본이 통지하는데 이때 근저당권 통지할 필요가 없지. 왜? 건축물 대장에 근저당권이 안 나오니까. 등기만 끝나면 등기필정본은 만들었지만 통지는 여기 각종 통지에서 대장소환청 통지 필요 없지. 신청한 사람한테 끝났다고는 알려주지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은행에 대부분 근저당권자 누구야? 은행이 대부분이지.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개인이 설정계약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만 대체로 지금 현재 금융기관들이 어떤 그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돈을 빌려주고 설정 계약을 할 때 금융기관이 대부분이니까 이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많이 이 등기필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돈을 갚으면 이거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서를 가지고 말소시키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모든 등기는 지금 자 소유권 이전하면서 지금 보세요. 매매를 하면서 동시에 은행에 돈을 빌렸다.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렸다. 그럼 은행은 채권자니까 이 채권자 입장에서 뭐한다? 물권을 취득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근저당을 설정할 겁니다. 그럼 뭘 만든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하고 뭐가 들어가? 소유권 이전 신청 두 건이 등기가 들어가겠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똑같이 공동 신청의 원칙. 소유권 이전은 공동. 은행과 이것은 채무자와 은행이 공동으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권리자 의무자 관계에서 공동 신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라면 무조건 공동이에요. 알았어요? 계약.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신청하게 되면 접수해서 심사해서 요건에 대한 각하는 것이고 이상이 없으면 등기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기필정보 완료 통지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건 각종 통지로 넘어가고 소유권이 아니다면 통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모든 등기 똑같이 반복되는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다 어떠한 자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끝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장에 가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갑니다. 요즘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서 여기에 부품이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동 시스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무슨 그랜저 자동차를 넣고 싶다 그럼 그 부품 들어가. 그럼 여기 나중에 자동차가 나오는 거 똑같아. 시스템은 그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모든 게 시스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등기냐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소유권이다. 그럼 매매냐 증여냐 상속이냐 유증이냐 수용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뿐이에요. 그런 데서 민법적인 어떤 지식이 좀 가미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법의 이 부동산 등기법은 이 물권법의 내용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권을 이해하려면 뭐야? 민법 총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요게 채권법과 그다음에 물권법이 넘어가. 이거 알려면 뭐 총칙. 이게 뭐 민법 재산권 분야 아닙니까? 자, 여러분 처음에 이제 총칙에서 다 배우는 것도 아니고 법률행위부터 배웠잖아. 그럼 요게 요거 이거 전제로 그다음에 뭐예요? 채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그 여기 채권행위라고 했죠. 여기 계약하는 단계부터 중등까지 채권행위라고 했지. 잔금 지급하는 게 뭐야? 물권행위라고 했지. 이게 다 이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채권법 내용이나 물권법 내용이 이해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뭐야? 등기한 절차. 이게 남았으니까 이 등기는 배경이 전부 다 민법이 다 깔려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민법과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쉬운 것처럼 보여. 그러나 등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는 거예요. 절차기 때문에 요런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어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등기 절차 개시 네 가지 중에 신청, 촉탁, 직권, 명령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기법 이렇게 나왔어. 채권자 갑.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 등기는 등기를 해주겠느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 가압류라는 것은 소송하기에 앞서서 하는 보전처분인데 반드시 관공서 촉탁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은 촉탁. 그러니까 가압류를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등기법에서 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직접적 등기소에 아까 신청이라 했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압류를 하면 법원에 가서 민사 신청과에 법원에서 가압류서를 내주면 법원에서 촉탁으로 해주는 거예요. 즉 가압류 등기는 절차의 개시 중에서 뭐라고?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청하면 여기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관 각하 결정 내립니다. 근데 처음 공부하자면 이게 왜 틀렸냐 몰라.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이 왜 틀렸습니까? 난 했는데 신청을 할 수 없는 걸 신청이기 때문에 즉 등기소에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등기법은 직접적인 등기 절차를 즉 일어나게 하는 계기가 뭐냐 물어보는데 가압류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촉탁으로밖에 안 된단 말이야. 즉 법원에 가서 신청하지만 이 법원 신청한 건 등기 문제가 아니야. 그건 소송 문제, 민사 소송법 문제지. 여기서 신청은 직접 등기소에 대한 관계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해 못하면 아, 등기법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원리를 이해 못하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등기 진정성 확보수단 누구 입장에서? 등기관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등기법 공부하려면 누구 입장이 된다? 내가 등기관이야. 등기관을 읽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이해가는 거야. 일반 신청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 입장에서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얘기한단 말이야. 이런 걸 배경에 모르고선 하면은 참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법 어렵다고 자꾸 하는 거야. 원리를 자꾸 그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원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어렵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본 내용들을 요 틀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본적 이 내용이에요 결국.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전형적인 예를 알라겠으니까 대표적인 물권 대표자 소유권 그 다음에 유상계약의 대표자 매매 이것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다 있어. 그렇지만 이런 걸 전제를 해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 개념 신청할 때 뭐 공동신청이 원칙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내야 되지 구두는 못한다 등 끝나면 이렇게 다 한 바퀴 돌아가면 등기필정보를 완전히 통지해준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으로 구조가 이원적 공시방법 하에서 등기부와 대장으로 나눠서 공시하기 때문에 요 등기소에서만 소유자 바뀌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장에도 바꿔줘야 되겠더라 연락해줘야 되고 세금 문제도 정리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이런 과세관청의 세무관세의 통지 절차가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요거 기본 틀은 이해 갑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아파트 하나 샀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약도 써봤어 서류 만들어봤어 내봤어 했더니 이상 없으니까 내 앞으로 지금 아파트가 하나 생겼다 기분 좋지? 나는 뭐야? 산 사람은 권리자. 판 사람 뭐라고 한다? 의무자. 등기 의무자. 누가 더 중요하다? 등기관 입장에서 보면 등기 의무자가 중요한 거예요. 의무자 진위를 확인해. 왜? 형식적 심사밖에 안기 때문에. 진위를 파악하려면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서류를 가주라고 한다는 거야, 등기관. 이게 뭐라고 대표적으로? 에?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문제 직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신청한 원 이유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고, 원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증명정보를 내라고 한다겠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체적 등기법은 강론은 다 이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등기부라고 했지. 자, 등기부에 뭘 쓰는 게 등기라고 했지. 등기가 뭐냐, 아까 뭐라고 했죠?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게 등기입니다. 만약 등기소 안 했다 그럼 등기 아니야. 등기 아닌 사람이 있다 등기가 아니야.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뭘 적었는데 자기 일기를 썼다? 그날 격리장부를 정리했다? 이건 등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사항을 기록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등기부가 뭐냐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이제 보면서 봅시다. 자, 부동산의 물권을 공시하는 게 등기부라 하겠는데, 등기부는 자,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동산 뭐야? 부동산이 아닌 게 동산이에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는 6권에서 개념을 정해놨어.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럼 토지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 정착물이 있어. 이 정착물 중에서 독립된 부동산 인정된 대표적인 게 뭐다? 건물. 민법에서나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도 부동산에 대한 개념 정의하지만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뭐 농작물이니 수목고이집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부동산 등기법 다루는 부동산 토지하고 정착물 중에 뭐 건물만 취급한다. 근데 건물에는 또 뭐가 있다? 일반 건물이 있고 뭐가 있어요? 구분 건물이 있어. 아파트 같은 거. 이건 집합 건물이라고도 하지만 등기법상 뭐라고 표현한다? 구분 건물. 그러면 자, 부동산의 시스템이 민법에서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다 보니까 등기부도 어떻게 만들어진다? 토지와 건물 등기부에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땅 위에 건물이 있다면 자, 밑에 토지가 있고 여기 건물이 있어. A 소유 토지, A 소유 건물 있다. 그러면 이 토지 건물이 뭐라고? 별개의 부동산이야. 토지 따로, 건물 따로야. 알았어요? 그럼 만약 A가 자기의 일반 단독주택을, 전원주택을 팔았어, B한테. 그러면 B한테 팔았다면 등기를 몇 건 한다는 거야? 두 건 해야 돼. 토지도 이전해야 되고 건물도 이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등기부는 어떻게 해?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거야. 토지 등기부 따로 있어,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 근데 또 건물이 아니니까 뭐가 있어? 구분한 건물도 있어. 아파트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보세요. 조금 이제 이렇게 이런 구분 건물 같은 거. 여기 구분에 하나하나 구분해 놨어. 근데 이게 뭐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구조적으로 아파트 101호와 102호는 예를 든다면 여기 벽이 막혔어 안 막혔어? 이걸 구조상 독립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용상 독립성은 출입문이 101호 출입문 따로 있고 102호 출입문 따로 있지?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건물로 할 수가 있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있어. 누구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소유자 마음.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주택을 지어놨어. 2층짜리. 근데 요건 토지 건물 별개 부동산이라고 했지? 그러면 만약 이걸 101호, 201호 했어. 그럼 A 소유 건물이 지금 단독주택이야. 근데 1층, 2층 나눠져 있어? 근데 뭐만 있으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다고?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누구 마음이야? 소유자 마음이야. 소유자가 일반 건물로 하든 이걸 구분 건물로 하는 거. 이거 누구 결정하는 거야? 소유자 결정하는 거야. 즉, 101호, 201호 딱 나눠져 있어. 그리고 출입문이 201호 독립적 여기 현관 만들고 1층 여기 현관 따로따로 만들었어. 이용상 독립성 다 있어. 그러면 이걸 두 개의 건물로 쪼개느냐 일반 건물 하냐 누구 마음이다? 소유자 마음인 거예요. 아셨죠?
자, 이래서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는데 구분 건물에 가면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등기부 문제를 잠시 쉬었다가 설명할 겁니다. 아셨죠? 네.